네, 오늘 전문가 3명이 상승장 예상을 하고 있고요. 보합이 2명입니다. 먼저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한미약품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다울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 상승장 전망하면서 퓨런티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데일리테마의 현상처리사 역시 상승장 예상하면서 드림시큐리티에 관심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자산운용 윤정식 상무, 상승장 예상에 반도체주 주목하고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 이호석 차장은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솔브레인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 다울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 연결돼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서영원 전문가님, 자, 중동 변수에 뒷심이 좀 약해진 우리 증시 같습니다. 어떤 전략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 증시는 사실 뭐 중동 리스크가 부각됐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국채 수익률이 하락하고 연준 위원들이 완화적 발언들을 하면서 이 거래 연속으로 상승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증시는 거기에 좀 동조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좀 탄력이 좀 둔화되는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고, 특히나 아시아 증시에서도 한국 증시만 좀 탄력이 좀 둔화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다소 좀 아쉬운 점이 좀 부각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전일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강한 상승세를 보였다가 장중에 이스라엘의 헤즈볼라가 공격을 했다라는 소식들이 좀 전해지면서 상승폭을 축소하는 모습이 나타나주면서 지정 확정 리스크는 뭐 확전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은 많이 줄어든 상황이지만 지속적으로 좀 장기화될 수 있다라는 점들은 어느 정도 좀 한 축으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한국 증시는 일단 투심이 좀 살아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일에도 상승폭을 좀 반납한 흐름들은 코스피, 코스닥 둘 다 동일했지만 코스피 지수는 그래도 반도체 섹터들의 상승세로 인해서 좀 견조한 흐름들을 보였고요. 오늘 특히나 삼성전자도 영업이익은 좀 예상치보다 좀 상회한 흐름들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일단은 2분기를 저점으로 이제 턴어라운드를 했다라는 점이 기대감이 좀 유입되면서 삼성전자 및 SK 하이닉스의 상승세가 좀 이어지면서 지수는 좀 견조한 흐름들을 좀 보일 수 있지만 투심 자체는 좀 약할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특히나 코스닥의 투심이 좀 살아나기 위해서는 2차전지 섹터들의 반등이 좀 필요할 텐데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의 실적 발표도 좀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점들을 좀 우리가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투심들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일단 코스피 지수는 2,400선, 코스닥은 800선이 좀 이탈이 나왔지만 오늘 좀 반등권을 이용해서 800선이 좀 지지를 해준다라면 조금 더 좀 더 반등이 좀 빠르게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실 수 있을 테니까 800선 지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나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종목의 대응이 있어서는 너무 서두르시기보다는 일단은 종가 기준으로서 좀 탄력을 좀 유지하고 있다라는 점들이 확인된 이후에 전략을 세워나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미국 증시는 지정학적 리스크 속에서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우리 증시는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2,400선, 코스닥 800선 지지 여부 중요하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자, 다음은 이성훈 차장님. 자, 우울한 증시입니다.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뭐 어제도 그렇지만 2차전지 중심에 어떤 코스닥의 매물이 나와지면서 시장에서 불안감을 한층 더 증폭시켰는데요. 뭐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저가 매수에 대한 기대감이 크죠. 그런데 이제 저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펀더멘탈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이 아니라 주가 많이 빠지는 상태에서 반발 매수세가 들어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오늘은 상승 분위기가 계속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어제 같은 경우도 장중에 뭐 외국인도 그렇고 이 선물 쪽에서의 매도가 좀 컸죠. 그리고 이 기관 쪽에서도 매도 차익 거래가 좀 나왔던 상황이었는데 지금 시장 같은 경우가 환율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후행적으로 이런 수급적인 영향이 좀 크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측에 대한 부분은 좀 굉장히 좀 힘들겠지만 지금 현재 분위기가 어제 LG전자 실적도 그렇고 삼성전자 실적도 그렇고 그전에 이제 시장 예상치가 많이 낮아졌던 상태에서 이런 실적을 발탕을 실적이 그나마 호조세를 보였을 때는 펀더멘탈적으로도 매수세가 좀 들어올 확률이 굉장히 좀 높지 않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소극적인 장세이긴 하지만 이 펀더멘탈 장세로 바뀌는 과정에서는
매수 관점으로 이 대형주 중심으로 매수 관점을 유지하는 게 낫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들 수급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역시 환율입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환율을 보고 나서 이 후대에서는 전략으로 종목들을 선별하는 전략이 매수 타이밍을 잡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대형주 위주의 매수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해주시면서 환율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관심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영원 전문가님. 네, 오늘 제가 관심 있게 살펴보는 종목은 한미약품인데요. 최근 제약주들의 특히 실적 기대감이 높은 종목들에 있어서는 좀 상승세가 지수와는 무관하게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미약품은 좀 비만 치료제 관련된 모멘텀을 좀 받으면서 상승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지금 국민연금에서 주식을 추가 매수를 하면서 지분율을 10% 넘게 좀 만들어낸 모습입니다. 그래서 교보증권에서도 지금 리포트가 나오면서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는 모습들을 좀 보이면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점들을 좀 감안하셔서 좀 눌림목자를 이용한 공략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요. 이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미약품 오늘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이성훈 차장님. 퓨런티어 먼저 말씀드릴 텐데요. 이 퓨런티어 같은 경우에 이 어떻게 보면 이제 카메라 모듈이라기보다도 이제 많이 그 기술력을 좀 많이 바꿨죠. 특히 이제 자율주행 쪽으로 자율주행과 같은 신사업 쪽에서의 기술력이 지금 아주 그 기술력을 집중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이제 뭐 카메라 센싱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 자율주행과 같이 이제 고도의 어떤 기술력을 요구하는 그런 상황에서의 적합한 어떤 기술 그 트렌드를 좀 많이 쫓아가고 있는 현재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자율주행 기술은 계속 그 상용화가 되면 될수록 이 어떤 그 감지나 그리고 의사결정, 운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세분화 그리고 이 세심화가 많이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좀 볼 수 있겠죠. 이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퓨런티어 같은 이 그 기술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깊이가 있는 그런 기업들한테는 관심이 계속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전장 부분 쪽의 성장세가 지금 급증하는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뭐 그러기 때문에 역량을 많이 쏟는 그런 상황이고, 뭐 단기적으로 실제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북미 고객들의 차량 판매 대수나 어떤 이 투자 추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결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퓨런티어 최근에 기관 쪽에서도 매수세가 많이 들어오고 있고 좀 관심 있게 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자율주행 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퓨런티어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